항상 최신식으로 원데이 강의가 올라오는 땅무용 유튜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들이랑 티어 비슷해. 티어가 지금 어디죠? 지금은 골드 1. 저희가 목표를 좀 둬야 되는데 마스터가 좀 이제 목표입니다, 여러분. 아, 마스터가 얜 다이아. 깜짝 놀랐네. 이 친구의 장점은 이제 좀 카이팅을 잘 합니다. 챔피언 폭이 다 카이팅하는 거라서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한 판은 그냥 어떤 실력인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10가지를 못하면 10가지를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먼저 2가지씩 고치는 느낌으로 오늘 뭘 고쳐와 이랬으면 다음 주까지는 고쳐오는 느낌으로 근데 왜 이거 못 잡아? 다들 안 쉬잖아. 몰라. 아니 감정적으로 한 대 톡 치면 톡 질교하지 말라니까? 너 한 대 턱 때리면 남이가 한 대 턱 때려가지고 자기는 힐차는데 누가 이득이야? 쟤네가 이득이지. 그러니까 너가 드립은 한 대 턱 때리면 쟤는 칼레비를 탁탁탁 때리는데 누가 이득이야? 너만 때릴 수 있을 때 때리든지 아니면 모르가나가 맞출 때 때려. 이게 그 감정을 주체를 못해. 뭘 잘못한 거야? 거리를 못 둬서 겉도 너무 너 습관이 겉을 너무 그냥 너무 앞에다 깔려고 그래. 징크스 덫 자체가 좀 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단 말이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움직임지야말라고 하면 좀 더 편해. 보지 않았어. 방금 거리 잘 든 것 같은데. 아 근데 뭔가 안 죽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더 잘했으면 안 죽었지 그지? 근데 너가 아직 화면 그지 조정이 매끄럽지가 않아서. 아군이 탈렸습니다. 맞아 할만 하네. 나무 군이잖아. 잘한다니까. 얘 골든처럼 안 한다니까. 머리는 골든인데 다른 건 잘. 아니 팀한테 너무 이끌리지 말라니까. 니 여기 가서 뭐 할 건데. 이것도 봐봐. 지금 니가 여기 온다고 파밍이 안 되면 집에 갔어야지. 될 것 같으면 먹어도 되고. 상황 보고 해. 한 라인 더 밀고. 얘 피가 풀피에다가 마나 있었으면 너 지금 어디 뭐 원래 못 받는 거야. 더블. 야 덫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덫은 너가 이렇게 평타를 치고 있는데 이렇게 깔아놓고 얘가 이렇게 빠졌을 때 네가 여기 빠지는 동시에 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방 같은 건 절대 의미가 없는 거지. 방금은 같이 치면 네가 손해보니까. 방금 이걸 봐. 내가 팁을 줄게. 이걸 집을 가고 얘가 집까지 너 공을 쓰면 얘 무조건 하나의 손해를 봐. 이해했어? 빨리 템 빨리 사봐. 여기 이쯤에다가 공을 쏴, 이쯤에다가. 원래 이거를 보통은 체리지 쪽에 이거 집을 끊으면 니가 2라인 무조건 손해보고 이득 본단 말이야. 내가 빨리 팀싸고 쟤 집 가는 거 미치 불안한 거야. 보통은 그 조금만은 스노볼이 많이 올라가야 돼. W 잡았다. W 잡아 풀 없어 지금. 응! 더 때릴 수 있는데 때려봐. 징크스는 미친거 마냥이야 돼. 너가 진짜 징크스가 된거 마냥이야 돼. 너 박핀 봤어 안 봤어? 봤어? 안 봤어? 보고 와 다음 주까지 알겠지. 거기 지금 밀어 밀라고!
밀고 때려 얘를. 거리 두면, 거리 두면 때려. 할 수 있어. 더 해. 쭉 가. 야 이걸 모르면 어떻게 네가 징크스라는 이거 타워 부수고 가려고 하는 거를. 진짜 거짓말한 게 아니라 아낌 보고 와야겠다. 글 쓰고 때려. 때리라고. 더 때려. 너 미친놈이라고. 더 때려. 더 때려. 더 때려. W 바비. 야 이거 더 잘 때렸으면 저 파지고 이것도 잡았지. 거리가 나와서 존나 쳐야 돼 그냥. 오른쪽 싸움. 어? 이겼다. 더. 너의 되게 큰 문제점이 라인전에서 상대방이 뭐가 좋은지 몰라. 얘네 조합의 시너지랑 우리 조합의 시너지를 잘 몰라. 나미가 스킬을 W랑 2배웠지. 알 수 있잖아. 왜냐면 2하고 얘 1레벨 W 썼는데 이거지. 흑다가 운 좋게 와줬어. 그래서 암몸이 받는 거 좋아. 덫은 더 잘 갈 수 있는 상관없고. 봐봐. 여기서 왜 이렇게 뒤로 이게 돼? 왜 됐는지 모르겠어. 큐가 안 맞은 줄 알아서 빼려고 했는데. 어이가 끝까지 봐야 되고 일단은 여기서도 근거리로 치는 게 아니라 계속 대포로 치다가 가빠야 돼. 이거 풀을 쓸 필요도 없어. 너가 차라리 휴만을 써도 나쁘지 않아. 두 번째로 너의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W 깔고 이한 다음에 평타 치고 힐한 다음에 패시브로 뒤로 쭉 빼면 이거 살았잖아. 왜냐면 드레이브는 아까 스펙 다 빠졌는데. 이런 게 이제 너가 바로 판단이 안 되는 거야. 뭔가 내가 피가 없으니까 무조건 질 거라고 생각하잖아. 이거는 순간 판단인데 너가 순간 판단 능력이 되게 낮아. 다른 원딜들에 비해서 피지컬은 되게 좋은데 이런 순간 판단이 잘 안 돼. 이런 것도 봐봐. 이것도 다 순간 판단이야. 여기 달려왔지 방금. 얘가 달려온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넌 달려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너가 말해줘. 뒤에 더 깔아놓고 얘가 마주보고 평타 치러 올 때 W를 이미 나가야 돼. 나가고 여기다 E를 깔아놓으면 모르가나가 각이 더 잘 나와. 내가 만들어주는 거죠 오히려 각을. 뭐 정화해서 상관없는데 이런 거 이제 순간 판단이 되게 다르죠. 이게 빠르면 금방 다이아가. 왜냐면 어쨌든 상대방이 못 보는 각을 너가 빨리 보는 거 아니야. 그치?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일단은 봐봐. 이것도 미니언이 지워졌고 가까이 들어왔지. 이것도 덫을 더 뒤에 깐 다음에 어 얘 뭐지? 왜 이렇게 나대지? 이런 느낌으로 게임했으면 잘 칠 수 있었다? 이런 느낌. 내가 들어오면 내가 질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아 내가 징크스였으면 나는 이거 평 여기서 W 맞출 때 무조건 맞춰. 잡고 얘는 W가 더 세잖아 평타보다. 이게 444니까 맞추고 이미 여기서 자꾸 얘한테 뛰어가면서 왼쪽으로 돌았을 거야. 왜냐면 세전이 여기 보이잖아. 돌면서 왼쪽으로 쭉 갔으면 얘 파이팅하고 내가 스펠이 다 있으니까 얘도 잡고 얘도 잡는 거지 다. 근데 네가 이런 각을 못 봐. 그냥 무조건 평타 칠 때 쳐야 되는데 안 쳐. 와 지금 보면 데미지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진트스로 칠 수 있으면 계속 쳐봐야 돼. 막 내가 누르지는 거 아니면 쭉 쳐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아까 말했던 게 내가 패시브 터진 상태에서 파이팅하면 내가 이 힐이 더 빠르니까 막 이런 것도 무조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스피드백 할 그거야. 순간 판단? 이제 얘네들의 장점, 단점이랑 너의 장점을 알면 이 세 가지만 알아도 돼. 이거 왜 뜨는데? 에이. 이거 찍어버려. 애쉬잖아. 쟤 노플이잖아. 피 찍어. 아. 걔 때려. 내가 이겨. 때려. 걔 노포지잖아. 판단은 왜? 판단이 내가 말해도 순간 판단이 빨라야 되는 겁니까? 물량 빨고 물량 더 물량. 쫓아 애쉬니까 돼. 야 순간 판단이 늦어. 상대방 이미 지고들하고 카밀 이 빠지면 뭐 없잖아. 저마 탈진이면 풀도 없어. 근데 애쉬는 따라갈 수 있잖아. 너네가 이미 이긴 거라고. 너네가 턴을 써야 되는데 턴을 안 쓰면 못 이기는 거야. 이제 상대방 렉사인이라 생각을 해. 왜냐면 그맨이 올라갔잖아. 아, 더. 얘 앞에 거 때려. 그렇지, 거리를 두면서 거리를 두면 같이 맞고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야, 바보야. 야, 같이 맞고 들어가면 어떡해. 근데 내가 렉스에 생각해야 했지.
때리는 건 좋은데 넥사이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카이사가 WQ 꽂으면 당연히 너가 저 같이 맞잖아.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은 때리는데 날 못 때려야지. 네가 사거리 100이 독이지. 그다음 상대방 느려진 상태에서 널 치니까 오히려 때리기 힘들어. 심지어 넌 신발도 있었잖아. 거리 때리면서 때려. 왜 아니 야 쟤 넥사이 이 빠졌고 카미 이 빠졌는데 쟤가 어떻게 다가? 때릴 수 있으면 때리라니까. 거리 되면? 그래서 A가 중요해. 네 거리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지. 때려줘. 일단 때려. 앞라인부터 정말 걸리네. 때려. 이겨서 이겼잖아. 때려. 이제 빼. 내가 왜 빨아야 했냐면 당연히 사인이 아까까지 있었으면 얘가 빡대가리가 아닌 이상 오잖아. 야 상대방보다 네가 못하면 어떡해. 무조건 너가 알아야지 이거 잡아줘. 멀티가 더 잘 돼야 되고 그래야지 거기서 벗어나.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골드 장애. 네가 피지컬로 게임을 하고 있었으니까. 안 죽어. 해만 때려 존나 앞으로 가. 그냥 미친놈처럼 앞으로 가. 그냥 가라고 가. 그냥 가 가라니까. 죽다 그래. 이게 나는 되잖아 판단이. 방금 너 원래 혼자 하면 이거 절대 안 하잖아. 왜 되는지 말해봐. 왜 돼? 입 빠졌고 렉스에도 깡패 빠졌지. 근데 애쉬 장점이 뭐야 징크스랑 다르게? 미래죠. 그렇지. W 좀 팁을 주면 미니언을 W를 지우면서 딱 한 대 때려줘. 그런 느낌. 피도 충포 있으면 풀피 유지해. 하나 빨면서 충포를 빨. 충포 비스켓은 이른 체력 만화 미르라서 나중에 빠는 거야. 그렇지. 제일 직가라니. 너는 이제 직가는 척 하면서 여기서 끊어. 좀 이따 거의 갔을 때. 거의 좀만 더 내는 거. 박타만 쳐야지. 상대방. 야. 아. 오케이. 박타만 쳐야지. 그래. 생각을 하라니까? 우와. 방금 왜 막타만 쳐야 돼? 왼쪽이 다 있죠. 그지. 생각을 해 계속. 올 때쯤에 니 오히려 끌어들여. 라칸이 올 때쯤에. 쟤네가 올 수 있게. 끌어들여. 끌어 쓸 수 있잖아. 괜찮아. 라칸 왔잖아. 파이팅해! 핑 찍으면서! 정화도 쓸 필요 없어. 정화가 스펠 버렸어. 근데 바로 쓸 필요 없어. 때려. 일단 앞라인. 일단 앞라인. 거리는 또 이 핑업 깔고. 거리를 더 왜 근거리랑 뽀뽀를 해 계속. 근거리랑 너랑 같이 치면 안 되지. 애쉬 장점을 살려 계속. 카미를 진짜 이 못 맞추면 개쓰레기 개더라. 치카.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라니까. 제가 저거 받아먹는 거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 지금도 빡쳐서 밀었으면 정글이 당당했잖아. 이거는 때려. 앞으로 쳐. 궁. 썼어야지. 왜냐면 아까 정화 빠졌잖아. 따라갈 수 있어. 어차피 궁을 써도 옆에 라카이 도와주고 너가 거리 벌리면 라카 다시 카미 못 들어와. 지금도 궁. 이거를 풀로 피해야지. 이것도 이제 이걸 네가 잘했으면 풀로 피해서 빨아들이는 거죠 오히려. 궁을 쓰면 라카이 당연히 궁을 이렇게 쓰잖아. 근데 카미 당연히 널 이렇게 들고 와. 근데 카미 궁은 진짜 네가 거리 벌리면 절대 궁을 못 써. 절대 헤이터 자체가 빨아들이는 거지 프리스피. 뭐 이해했지? 좋아요랑 구독은 잊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알려드리니까 한 번씩만 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셉이 형 어서 오고. 빠졌다. 공은 뒤에 봐. 뒤에 봐. 그렇지. 완벽하다. 때려. 존나 때려. 뒤로 온다. 때려. 풀사이드니까? 그거 때려! 아! 또 그때 들어요. 이상하게 있은다. 얘 있은다. 내가 형들 왜 계속 뭐라 하는 줄 알아? 이게 옆에서 뭐라 하면 이게 또 그런 데까지 옆에서 뭐라 하면 집중 안 돼. 근데 형들 그게 어제 한 달 동안 보내고 드라마나 애니 같은 데 보면 갑자기 시험 볼 때 선생님이 말했던 거 기억나지? 막 극적인 순간 좀 이런 느낌이야. 계속 지랄하잖아? 극적인 순간에 게임하다가 갑자기 내가 지랄하던 게 생각나서 갑자기 멈칫한다? 형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맞는 말이라서 계속 맞는 것 같아. 트라우마 수련. 이게 세네토. 레드 먹으래.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는 애쉬야. 미포나 카이사면 가도 되지 저기를. 템 나오고 오면 다시 미드 받아 먹어. 없잖아 템 나오는 게 그지. 넥사이 무빙 보이지? 쟤는 무조건 바이게 먹고 올 거야. 너 왼쪽 무빙은 미리 밟고 있어야 돼. 카미 뭐지? 그냥 쭉쭉 빼. 지금부터 쭉 빼야 돼. 거리가 겁나 길어서 말도 안 돼. 그래도 이것만 반복해. 이게 반복이 잘 돼야 돼. 이게 반복 훈련이야. 좀 강아지들 딱 하나 배우고 반복 훈련을 해. 원디도 똑같아. 반복 훈련이 돼야 돼. 이 라인을 봐야 돼. 똑같이 워드. 여기 있으면 얘들이 여기 똑같이 있는 거야. 이게 반복 훈련이 되면 너 미니언이 이제 20분에 한 180개는 먹어. 이게 뭔가 되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압박감을 받고 사람들이. 절대 그게 아니야. 너 이런 거 절대 빼고 가지 말고 저 갈 필요 없어. 넌 이미 이걸 밀어야 돼. 밀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이거 뭐 밀어야 돼. 쓸데없는 빼고 가는 시간이 제일 안 좋아. 너가 만약에 원래 같았으면 여기 빼고 가는 시간 되게 낭비 많이 했을걸? 근데 보니까 와 되게 생각보다 갈 필요가 없네? 이런 느낌이지. 바텀 라인을 봐봐. 바텀 라인 보자. 바텀 라인 니가 여기 걸어가서 뭐 할 건데 지금. 앞에 라인도 없는데 궁도 없고. 너 원딜이야. 너가 만약에 아크샤님면 여기 가도 돼. 근데 너 원딜이잖아. 이런 시간을 계속 놓치지 말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CS 계속 느는 거야. 뭐 하나 봐야 돼. 뭐 하는진 봐야 돼. 걔 스킬이 빠지는 건 봐야 돼. 미니언 먹으면 돼. 천천히 천천히. 됐다 됐다. 나이스 나이스. 잘했네. 될만한데? 나이스. 왼쪽에 카이사 오케이. 왼쪽에 놓으니까 오른쪽으로 붙어있네. 빼자 빼자. 넌 아니지. 넌 앞에서 와야 돼. 나이스.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너 난 미드 갈게. 난 미드 갈게.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너는 캐릭터가 한계가 있다니까. 쟤는 왔다 갔다 막 존나 할 수 있잖아. 그지. 나는 할 거 다 했어 했으면 빼도 돼. 어, 내 최선이었으니까. 너가 위험한 걸 봐. 이제 이런 거는 미드로 쭉 나갔을 때 카민이 확 놀 수 있으니까 무빙을 팀 쪽으로 해주고 그걸 지금 매 날린 걸 써. 노플 턴이니까 애쉬가 뚜벅이라 조심해야 돼. 아니야 할만해. 카이팅해 카이팅해. 할만하잖아. 왜 진짜야. 때려. 밑으로 밑으로 밑에 가잖아. 아까도 넣어서 진짜 잘했어. 떼어떼어떼어. 애니 있었어. 애니 있었나 제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바론 핑 찍어야지. 바론 제발 핑 찍어. 바론 안 가냐 애들. 이거 이득을 보고 더 이득을 볼 생각을 해. 바론이 빨라 심지어 우리가. 스마 싸움이야. 와 때려. 때리는 거잖아. 때려. 앞면에 때려. 근데 이거 스마 싸움이야. 뭐야. 뺏겨도 뭘 할 수 없어. 예초도 예초도 예초도. 야 아까 여기서 렉사이가 여기 들어올 내가 아까도 말했지. 우리 팀 스킬 생각하라. 야 라칸이 빡대가리가 아닌데 궁을 안 써주겠네. 그럼 궁 쓰면 이제 넌 절대 안 죽는데. 그러니까 애쉬한테 뒤잡히면 애쉬는 무조건 쫓아가니까 그 생각을 해야지. 맵 봐봐. 저기서 오른쪽에서 뭐 빠진지 봐줘. 애니군 빠진지 봐야 돼. 애니군 빠야지. 그럼 너 이제 애니군 없다는 느낌으로 게임하네. 미드부터 밀라 했다 내가. 백업에 목숨 걸지 마. 라인 봐 어디 가야 돼. 봐, 이거 정 맞추면 내가 애쉬 스킬 사줄게. 어디 가야 돼. 아, 너 빡대가리 모르고 탑을 가야지. 맞지? 탑을 왜 가? 탑 가. 용을 왜 가, 이 스팀. 일단 봐줘, 일단 봐줘. 때려, 때려. 때려, 큐. 큐, 큐.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이겼는데 왜 탑을 가야 되냐면 야 우리 두 명 잘렸는데 얘네 용가겠지? 그치 우리가 아, 어떻게 그러면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게 탑을 먹는 거밖에 없으니까 그래 그래 탑을 가란 말이구만. 어 그래 맞아. 얘네가 못해서 진 거지. 원래 보통 탑을 가면 탑 라인이 이런 것도 엄청 크단 말이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 나 진짜 궁 쓰다 뭘 안 와 진짜. 아니, 잡아 그냥. 아니 궁 썼어. 궁 바로 썼어. 아이 카이팅해 괜찮아. 야 안아 진짜가 아니. 아니 그냥 짜 그건 짜증나서. 왜 짜증이 나는데 상대방이 던져주는데. 제가 오는 게 열받아서. 야 아니 야, 빼고 빼고 천천히. 뒤 아 죽었다. 아, 아, 예를 들어서 제드가 왔으면 빡칠만해. 제드는 너 공을 씹잖아. 근데 렉사이가 이렇게 왔어. 렉사이 개뚜벅인데 이가 빠지면? 너 공 쓰고 카이팅하면 어떻게 돼? 야 아무것도 못하지. 그지? 근데 왜 빡치냐고. 아니 그냥 눈만 마주쳐도 짜증은 나. 일단 피오라는 왜 이렇게 욕들이 이러시냐. 니나 잘하라고. 아니 근데 Thank you.
근데 이런 타이밍은 팀원들이 옆에 있으면 팀원 쪽이 있는 게 나아. 너무 혼자 다니면 NC가 혼자 나서 힘들어. 오히려 너가 지금 궁을 이렇게 쓴 게 팀원들을 다 죽인 거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해 안 가는데 카이사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거든. 카이사한테 너네가 궁극기가 3개가 빨리 이유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 잡으면 이겨? 너가 이제 제드나 차라리 넥사이 쪽에 궁을 쓰거나 아니면 앞라인 대치에다가 궁을 써서 맞췄으면 카이사한테 안 빨리는 거지. 상대방이 이제 바로 남봉궁에 감싸야지. 우리가 잠깐만 핑지가 몰라. 5대5는 우리가 그래도 이기거든. 나는 카이사를 잡고 바로는 뭐 생각했는데 애들 다 싸우고 이러고. 아 왜 안 돼? 앞라인에 궁을 써. 애쉬한테 진짜 이니시 없을 때만 궁을 쓰지. 아니면 그거 바로 안 써. 지금 넥사이 궁 써. 궁 써. 진짜 오히려 아팠거든. 나무에 빠졌거든. 오른쪽 왼쪽이 제거. 나 빼면 돼. 그냥 거리 안 좋은데 다시 들어올 거야.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이스. 정화 이건 애니라서 원래 애니가 반응하고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싸우니까 이게 카이사 먼저 안 잡으니까 되게 롤이 심오하다니까. 그래서 뭔가 피어가 나오잖아. 여기서부터 이거 공을 먼저 깔고 가는데 공 빠지 아무리 친구들 그렇게 하면 이게 우리도 절대 아니야. 다행이라서 얘 다 빠른 거 같아. 절대 아니야. 어디가 앞면 초대를 하고 렉스에 궁 쓴다. 이거 렉스에 궁 잡아야 되는데. 아 나한테 쓸 너한테 어떻게 쓸 렉사이가 너랑 때렸는데. 나 몰라. 렉사이가 널 때리거나 스마이트 너한테 쓰면 궁 쓸 수 있어. 공포 킬했다. 아 아이씨 나빠져. 어려워. 아, 봐, 너 괜찮게 한다니까. 그냥 골든 대 골드 같지 않아. 카이팅은 다야만큼 해. 화면이 이제 화면 전환이 스무스하게 안 된다는 건데. 그래. 너가 지금 존나 롤을 대충 하는 게 일단 마우스도 네 거 안 써. 두 번째 근데 나는 우리 집에 이런 거 내게 훨씬 좀. 아이, 하여튼 일단 그렇다 치고 두 번째로는 와가지고 마우스 감도도 네 것도 안 쓰지. 그냥 대충 내 거 쓰잖아. 이게 화면이 전환이 잘 되려면 마우스 감도가 맞아야 돼, 너 일단은. 아. 일단 게임 하면서 계속 내가 말한 그 백업 가는 시간 너무 좀 더 줄여봐. 그러니까 너 캐릭터 이해를 잘해야 돼. 뭐 예를 들면 카이사는 날아갈 수 있으니까 조금 과학 더 봐도 되는데 근데 넌 워낙 다 도복이라 라인 관리랑 이제 라인 들어갈 때 상대편 장단점도 좀 더 알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 정도까지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본다. 가볼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